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 주변에 조선 사람들이 덕실덕실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오늘 마침 중앙일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학술 발표회가 열렸더군요. 유석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한국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자유민주주의 도입과 채택이며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특정 시점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때부터 일제 말기까지 4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여러분들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시작한 것은 한선 감옥에 여러분들 갇혔을 때 그때 미국의 아펜젤리나 이런들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걸출한 선교사들이 넣어준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에코노미스트 같은 영문 잡지하고 영어 성경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시민으로 살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국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굳혔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분이 젊었을 때 감옥에서 초안을 작성했던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독립정신은 걸출한 책입니다. 여러분 독립정신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썼던 독립정신, 대한민국의 초석이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빚을 크게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빚뿐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복을 서양 선교사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에게 크게 여러분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의회 민주주의를 꿈꿨던 겁니다. 이승만이 꿈꿨던 것은 일제 치하의 여러분들 신민, 일본 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이왕가의 조선 왕조의 신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서 이 민족을 노예의 덫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건히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 기간 등에도 끊기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구현했던 노예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번에 아마 이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란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성 감옥에서 젊은이가 깨우치는 겁니다. 노예가 돼서 안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뭡니까? 영어 성서하고 그다음에 이런 국제적 시각을 넓혀주는 잡지 영어 잡지들이 이승만에게 엄청난 해안을 준 겁니다. 이승만은 이게 자유민주의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와 다수 대중의 민주적 통치를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다수 대중의 민주적 통치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 공정한 선거를 대한민국의 586 세대들이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승만은 대한제국 시기 감옥 생활 5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서대문 행무소에 1899년부터 1904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기본 얼개를 형성하고 신문 논설 등으로 설파했지만 전제 황제 공주를 의식해 완전한 행태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밀명을 받고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에 이런 밀명에 쓰여진 대로
미국이 거중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밀명을 갖고 워싱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승만에게 이런 고종 황제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고종이 보자고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전제 군주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 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황제가 지금 보자고 대통령이 한번 보고 미국 가라고 하는데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분들 이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좁은 회랑 한 번 민주주의가 여러분 도입되게 되면 영원한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회랑 안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낚아채가지고 중국 비슷한 국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 최근에 나왔던 아주 걸출한 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행히 콩고나 이런 수단하고 달리 여기를 통과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입문을 해가지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참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586들이 2017년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선거를 도둑질해가지고 이 국가를 탈선을 시킬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계속 힘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을 감시 감독 제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게 탈선해 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은 회랑에 들어서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큰 힘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이 조선 사람들이 덕실덕실한다 이 내용을 보다가 이게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한 거 아니까 구약 성경에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란 노예의 굴레나 족쇄로부터 탈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민족이 끊임없이 완고하고 완악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예로 다시 돌아가려고 여러분들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한 내용의 전편이 뭐죠? 구약 성경의 신명기지 않습니까? 구약은 저는 예표라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했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애굽에서 이런 노예로 살던 사람을 노예의 덫을 빼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뭡니까? 애굽시대 여러분들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란 걸출한 인물이 그게 이승만이란 힘이라고 보지 않죠. 우리 민족을 귀하게 써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노예의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승만이란 인물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이런 풀려가지고 7, 80년을 참 괜찮은 나라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던 중에 그걸 완전히 뒤엎어가 이런 다시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예로 만드는 건 선거를 무너뜨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읽다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에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할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노예로 가서 안 된다. 우리가 노예로 가서 안 되고 더 자유롭고 역동적이고 번영하고 예, 이런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